자, 요식업계에 맛집 검증소 미슐랭이 있다면 발로란트 조준선계에는 그 조슐랭 마다깨가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지난번에 했던 그 조슐랭 컨텐츠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제 마다깨가 직접 만든 조준선이 하나 있어요. 돼지털 조준선이라고 아마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그 조준선을 이제 제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한번 써보고 약간 이 조준선의 장점 혹은 단점이 어떤지 약간 이런 이 조준선의 성능을 조금 검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보죠. 어쨌든 간에 오늘도 이제 지난번에 해봤던 것처럼 이제 마다깨가 직접 만들고 약간 좀그 유행시키고 싶은 조준선을 우리 시청자 4명을 이제 실시간 랜덤 추첨을 통해서 뽑아가지고 이렇게 5명이서 약간 시참 일반전을 진행하면서 이제 이분들한테 제가 만든 조준선을 써보게 할 겁니다. 약간 좀 그러면서 이제 이 조준선의 좀 장점과 단점 약간 이런 거를 좀 뽑아내서 약간 이게 실제로 이제 마다깨가 만든 조준선이 이제 대중들에게도 먹히는가 약간 그런 거를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준선 코드를 제가 채팅해 드릴게요. 채팅해 드릴 테니까 이거를 복사해서 다 장착을 하세요. 이제 디스코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 반갑다. 반갑네. 반갑다. 아, 반갑다. 마다깨. 아, 반갑다. 픽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할 거에 내가 남는 거 할게. 아, 마다깨는 레이드 해야지. 오케이. 막 시참하고 있다고 해서 뭐막 전체수로 어그로 끌고 약간 좀 그런 그 비매너적인 행위 하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죠? 아, 당연히 알고 있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너무 좋지. 조카들 놀아주는 삼촌 같다. 나이로 봤을 때 맞긴 해. 와, 블랙워치 저지 샀다. 미쳤다. 와. 정크랩이야? 뭐 하냐? 정크랩임? 뭐야? 이거 궁이 있는데, 아, 나가봐라, 이거를. 아, 고민되네. 여기 QQ 잘 못하. 야, 나, 일로 간다. 지랄하고? 야, 없는데? 잡아쳤네. 어, 뭐야? 어, 땡큐. 그 대체 좋았어. 어? 어? 스파이크가 A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적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어디노? 어, 뭐야? 어디야? 아,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나이스. 아, 좋됐다. 나이스. 후. 야, 이거야. 뭐야, 개뿌록. 야, 개뽀록이라뇨? 어? 스프레이를 그냥 야무지게 잡았다 이 말이에요. 나 쟤한테 병 느꼈어. 스파이크 설치. 아리콘 2초. 적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자, 1세대 레이즈 사기의 꿈을 꿈꾼다. 어? 아! 호! 마이 갓! 역시 마라깨 털어줘서 뽀록도 잘 맞아. 아니 뭐 그거 하면 점프 높이 되냐고 그거. 최전력. 넌 못 지나가. 어이, 나 열받았거든. 한 명 남았어. 아, 레이즈 9킬 5천 원빛을 한번 들여가보도록 할게. 야, 얘들아. 장판 깔아라, 장판. 가자! 오케이. 잠깐만. 금방 가. 야, 간다. 아, 그렇지. 가자. 내 거야. 어서. It's mine. 와.
야 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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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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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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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합니다. 아, it's okay, it's okay. 에이스를 하지 못해도 너희와 함께해서 즐거웠어. 야 웃어, 야 웃어, 야 웃으라고. 웃어.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한 판 해봤는데, 그러면 그냥 약간 그 장단점보다 그냥 이 조준 한번 써봤을 때 약간 소감이 어땠는지 일단 위에서부터 개껌특기 먼저 바로 큐. 잘 맞아요. 잘 맞는데 검은색 쓰지 마세요. 오케이. 자, 블랙워치. 개인적으로 안 맞아. 그런 거 좋아. 그래. 솔직한 거 좋아. 그런 거 좋아. 오케이. 이거 킬드 보면 알겠지만 진짜 나한테 안 맞아 이거. 잘 맞기는 한데 헤드가 안 맞아요. 잘 맞긴 한데 헤드가 안 맞... 오케이. 솔직한 거 좋아. 솔직한 거 좋아. 자, 그다음 마지막 바보 큐. 맞을 땐 맞고 안 맞을 때 안 맞는 중간 없는 조준선. 아, 그러니까 조준선이 주사위다? 아이언이 등 했는데 이거 솔직히 오늘 제가 폼이 좋은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조준서 때문이 아니라 너가 이번 번 좀 잘했다. 네, 자랑질 한번 해봤습니다. 나가 이 새끼야. 다음 판 한번 더 뽑아보도록 할게. 얘들아 고생했어. 네. 여기 원웨이 깔게요. 어 도망가. 어 개피다. 적군이 한 명 남았어. 도와줘. 오예. 왔다. 오. 언제로? 적군이 한 명 남았어. 안돼. 에이스. 아, I'm coming. 아 너무 아깝다. 에 가비 가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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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야 이게 스프레이야. 아 조준선이 한 역할 말해주세요. 아 말해 뭐 합니까? 이 돼지털 덕분에 한 3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뭔 개소. 믿을 거야. 믿을 거야. 무조건. 나서 제재. 오케이. 자 그럼 이거 조준선 약간 괜찮은 것 같다. 약간 좀 이런 약간 소감 한 마디씩 위에서부터. 아까 전판도 그렇게 했는데 사실 맞을 때 맞는, 안 맞을 때 안 맞는. 아 주사위가 좀 심하다. 빨간색이나 초록색으로 하면 좀 잘 맞을 것 같은데. 아 빨간색이랑 초록색. 오케이 그다음. 조준선이 되게 잘 맞고 좋긴 한데 네. 시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 헤드가 잘 맞고요. 헤드가 잘 맞고요. 청록색으로 하면 잘 맞는 느낌. 아 개인적으로 청록색이 마음에 들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조준선은 괜찮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네. 엇가샷도 좋던데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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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그럼 이제 보자. 5인 큐 해가지고 재밌었고요. 이제 방송에서 보고 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비요. 자 오늘 영상 맛있게 드셨으면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방송은 트위치, 팬들과의 소통은 인스타그램, 조준선 질문은 디스코드를 통해 받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